오! 여기는 아, 길인데 되게 좁다 여기. 길이, 와, 근데 길이 또 봐요. 길이. 아, 뭐 공사하고 있어. 가도 되는 길 많았는데? 네. 무서운데요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와! 여자친구랑 얘 여행 와서 차 두 대 갈 수 없죠? 못 갈 것 같아 차 두 대. 신났다 신났어. 아니, 저를 올라가 주시지. 천천히 가요 더. 오, 지나갔고. 오,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오, 야, 야,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뒤에 안 돼요. 차 있어요. 두 대가 있는데, 뒤에? 아, 이 뒤에 또 따라오는 차가 있나 봐. 그런데? 뒤에 차가 두 대 있어요. 어? 나보고 빼래요. 뒤에 안 된대요. 빼주시지. 저 보세요. 어, 뒤에 차가 많아. 엄청 많아. 이게 이대로 늘었어요. 저게 가능한 일이에요. 미치겠다. 아, 장난하나? 이건 아니지. 뒤에 아니, 차가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뺀다고. 승진만 내면 되나. 뒤에 차가 있어요, 아저씨. 어떻게 빼요? 내려서 보세요, 잠깐. 아, 아유, 너무 좀 이기적이다. 저 차 뒤쪽을 가서 봅니다. 자리 있을 거예요, 100%. 뒤에는 다른 차는 없어요. 없어, 그럼 가져야지, 그러면. 자, 뒤에 차 있으니까 좀 아저씨가 좀 양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못 뺐네요. 아, 진짜. 아, 진짜. 속 터져요, 속 터져. 아. 다 내려라, 이 아저씨들. 네. 다 내려라, 다. 밀어내야 돼. 양반이다, 약간 진짜. 1대 17 싸움 같지 않아? 네. 야. 어떻게 하겠어요? 양쪽에서 내려요. 똑같이 가버려. 예, 가버렸어요. 저 뒤로 갔는지 앞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가버렸어요. 우와, 이렇게 하고 그냥 가? 도로에 주행 방해하면 또 벌 받는데? 아니 저기 차를. 가버렸어요. 에? 어쩌란 얘기야. 갔어. 아, 예. 예, 여기 자기는 뭐 못 빼겠다 해놓고는 차 여기다 세워놓고 가버렸어. 이 사람 일반 교통 방해죄로 신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저렇게 경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돈 내놔도 되지 않아? 저 사람 벌 받아야죠. 아, 근데 이게 원래 이 길이 양쪽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아,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요. 양보해야 되는 길이죠. 이곳 길이 저 정도면 통제한 사람 블박차는 뒤쪽으로 70m를 가야 돼요. 상대 차는 뒤로 100m를 가야 돼요. 아 진짜요? 예. 아, 일방으로 해놔야지 저거를, 그치? 길을 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면 불편하게 해놨다. 어떻습니까? 차 4대, 블박차까지 5대죠? 70m를 뒤로 가는 게 옳습니까? 차 한 대가 100m를 뒤로 가는 게 옳습니까? 변호사님,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미 저 상대 차는 한번 갔다 온 걸 수도 있잖아. 갔다가 다시 왔다가 막 이럴 수 있을 수도 있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혼자라고 해서 무조건 해줄 필요는 없는 건데 우리는 사람이 이제 인간적으로 갔을 때는 아니 차가 여러 대 있을 때 보통 한 대인 차가 양보를 하잖아요. 한쪽을 막아. 공간만 살짝 넣어주죠. 공사하는 업체가 잘못된 업체 아니에요? 길을 사람들 다니는 길을 다 막아놓고 나서 통제를 안 해주는 일단 게 일단 공사장이 문제예요. 이 제보자분 그 현장에서 차를 그냥 버려두고 그냥 갔을 때 이분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이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뒤가 다 막혀 있으니까. 부산역에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제가 기장에 있는 그 해동연공사를 가는 길이었어요. 가고 있는데 길을 원래 그쪽으로 안내를 안 하고 큰 길로 안내를 하는데 수빈이가 한번 갔다 와야겠다. 연공사. 그래서 이게 차가 막히니까 그런가 지금 영상에 나오는 그 길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사장이 저기가 공사 중이고요. 뒤에는 이미 차가 두 대가 따라오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저는 전 상대방이 전 진짜 뒤에 차 밀리는 게 보이니까 빼줄 줄 알았는데 저희 보고 비키라고 막 손짓을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넓으면 두 대 갈 수 있는데. 몇 번 당하셨나?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상황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차에서 내렸죠.
지금 제 뒤로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뒤로 조금만 빼드시라 하니까 그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좀 칼같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차를 못 뺀다고 뭐 너희들이 알아서 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뭐 알아서 해라 뭐 야. 너희들이 알아서 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뭐 알아서 해라. 아니 보일 거 아니 안 보이나? 아니, 안 내리잖아. 보여도 좀 비켜주지 이렇게 가래. 무조건 가래. 쫄릴 텐데 이제 무턱대고 그냥 차가 밀렸든 말든 니네가 알아서 먼저 빼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좀 저도 상당히 좀 기분이 많이 나빴죠. 그 차에 탑승한 부부가 내리더라고요. 아 설마 설마 이랬는데 운전자 부부는 완전 사라진 상태였고. 이하 씨 배짱이 대단하시네. 아 진짜. 근데 한 명 내고 두 명이니까. 어 골 때린다. 이게 완전 쨔로. 배째라인데 배째라야. 그리고 뒤에서 사람들이 막 와서 봐요. 나온 운전자분들은 한 세네 분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분들도 이제 이 뭐예요? 이 어디 간 거예요? 막 말을 되게 더듬거리시더라고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죄 모였어, 죄 모였어.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야 다 허리에 손 올라가서 지금. 우와, 만났으면. 네, 다 내 허리 잡고 나오셨는데. 아 이게 진짜 무슨 일이지 이게? 저 선생님 얘기도 들어보고 싶다, 그치? 그쵸. 그냥 가신 분. 맞아요. 그 차 때문에 뒤에 있던 차들도 다 진입을 못하고 다 후진으로 빠져나갔고 그래서 최소 15대 20대 이상은 돌아나갔던 것 같아요. 와. 이 차 하나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왜 그냥 양보를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후진으로 빼주다가 자기도 열받아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그 그런 게 아니니까. 연이어서. 몇 번 이렇지 않았을까요? 이게 한 두세 번째 아니었을까?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부산 기장경찰서에 접수가 돼가지고 수사관까지 배정이 됐고요. 일반 교통방해죄죠.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데요. 이야, 세다. 근데 차를 저렇게 해놓고 그냥 가버리면 어쩌란 얘기예요? 저건 너무 말이 안 돼. 지금 뭐 너무 각박한 세상이잖아요. 뭐 양보는 의무가 아니고 배려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좀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 쉽지가 않구만.